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급 마지막에 해단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고급까지 연구반을 끝내야만 하는 거지만은 우선 어떻게 해단한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주가 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의 주인공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던 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여자의 사주입니다. 두 개를 놓고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물론 이 사주의 특징은 사주에서 여기 인신사회가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명리상으로. 그래서 이것을 세 그룹으로 얘기해요. 한 그룹은 좌우묘유로 돼 있고 하나는 인신사회에 돼 있고 하나는 진술충리로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진술충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진술충리였고 또 박정희 대통령은 인신사회였고 좌우묘유로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없어요. 다만 한 사람이 딱 있는데 어디에 있냐? 여자인데 우리나라 통일교 문선명 교주에서 첫 번째로 전도한 전도사가 좌우묘유를 다 가졌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분은 결혼을 두 번 했지만은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전부 고자야. 그래서 시집도 못 가고 평생 문선명 씨 밑에서 세계를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씨는 강씨고 이름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현존하고 있습니다. 좌우묘유. 자, 그러면 우리가 좌우묘유를 장성살, 인신사회를 우리가 옛날에는 패도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술충민은 제후의 상이다. 제후라는 건 조그만 부족 국가를 하나 운영할 수 있는 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명리나 기문에서 공통적인 얘기는 진술충미 중에 토가 두 개 이상 있는 사람들, 세 개씩 있는 사람 고집불통이다 하면은 거의가 90%가 맞습니다. 토가 많은 사람은 고집불통이에요. 이분의 행적을 우리가 보자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단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사주를 내놨습니다. 물론 명리에서는 이 사주를 인신사해를 장생 글자다. 그래서 역마살과 지살 또는 겁살과 망신살이다. 그걸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신사해는 즉 매 절기마다가 제일 앞에 온다고 해서 맹춘 사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맹자를 써서 사맹이라는 얘기도 씁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은 좋은데 이렇게 사회충, 인신충, 신의 교회살, 인사형살 헷갈리죠? 어떤 걸 봐야 될지. 그렇지 않아요? 다만 명리에서 보는 건 해월경금이다. 해월경금은 즉 식상월에 태어나서 경금이 화가 있어서 관운인데 정화가 있어. 근데 정화가 있는데 이때는 갑목이 있어야만 정화를 살려주는데 정화가 경금을 재련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대운에서 이걸 와야 되는데 물론 대운에서 오는가 안 오는가는 명리로 지켜보면은 이게 금방 나옵니다. 자, 대운에 보면은 명리를 한번 돌려봤어요. 보면은 신유술 금국에다 사오미 화국이에요. 그럼 화운이 오면 병어 이렇게 정사 이렇게 보면은 이 화가 힘을 쓰죠. 그래서 그때부터 즉 여기서 보면은 43세 병호대운부터 이 양반이 혁명을 하게 되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요. 명리에서도. 그러면 병화가 좋으냐 정화가 좋으냐 하면은 우리가 가을과 겨울에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가을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정화가 더 난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해월에 태어나면은 대개 정일주가 해월에 태어나면은 해자축월에 태어나든지 신유에서 들어올에 태어나면은 용기가 밝아서 무속인 계통에 많고 그런 사람들 많이 종교 계통에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해월 경금은 신금까지 비겁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요 무토는 인의 장세궁이거든. 장세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기를 얻었다. 그래서 경금은 사궁에 진사방에서 생기를 얻는다고 해서 화방에 들어가서 살중신경이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기문에서도. 그러면 이 분이 돌아가실 때 6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갑진대운이죠. 그럼 갑진대운에 오면은 갑목이 갑경충을 해느냐. 그 해가 김인년이거든. 그래서 김인년에 갑경충 될까요? 안 될까요?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정화가 있기 때문에 갑경충이라는 거는 거의가 그 운에 비명사한다.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어렵다 이거예요. 명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문으로 한번 돌려보면은 이것이 나와요. 자, 기문으로 보면은 이분이 63세에 서거를 했는데 63세에는 대운이 어디 와 있냐면은 자, 62세부터 69세니까 요 팔목 때문에 와 있어요. 그럼 팔목 때문에서 제일 나쁜 게 두 개입니다. 팔목이 극을 하는 십토운, 팔목이 극을 받는 사금운. 그래서 그 운이 팔목 대운의 사금소운입니다. 그게 사팔충이죠. 그래서 사팔충 하면은 총격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기문에서 사금은 우리가 단련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금을 우리가 명리에서는 유금이라고 하고 또 사금을 여러 용도로 얘기를 하는데 공그립 바닥이다 또는 유리다 또는 화명이다 또는 총이다 하나의 금은 보석이다 여러 가지 용도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사팔충이 되면은 손궁에 있을 때는 중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운에 종격 사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문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이 사주는 본궁의 일지가 본궁의 일지가 오토가 사금을 이고 있어요. 이게 세요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은 금방입니다. 금방. 금방인데 이게 무슨냐? 구금방이에요. 구금방.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뭐냐면 손방에 앉아서 손을 이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약하냐? 식상 때문에 약하는 거예요. 일지는 약한데 식상방에서 식상을 이고 있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뭐를 합니다. 그러면 식상방에서 식상을 이고 있는 게 여러 가지 형태죠. 예를 들면 수방이다 하면 수가 식상이다 하면은 금이 수방에 앉아서 수를 이고 있으면 식상방에서 식상을 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수가 목방에 앉아서 목을 이고 있으면 식상방에 앉아서 식상을 이고 있는 거죠. 또 목이 화방에 앉아서 화를 이고 있으면 식상방에서 식상을 이고 있는 사람 공통적으로 하나 딱 얘기하면은 잠시도 놀지 않고 계속 일을 벌린다. 그래서 딴 거보다도 손이 사금인 사람은 사금이나 구금인 사람 사금인 사람은 섬세하고 구금인 사람은 좀 남들이 보기에 포악한 점이 있어요. 큰 틀로 놓고 자 그러면은 우선 사절 볼 때 기문에서 통기도를 본다. 통기도. 그래서 통기도를 보면 일지가 오토인데 이 사람한테 특별한 게 요 연지 자 여기 월지 시지 일지 네 군데를 동처라고 한다. 그러나 요 중궁은 거지나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이 그 중궁은 다 동처다. 대한민국의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로 동처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겁니다. 이걸 알 수 있어. 그럼 동천 몇 구냐? 다섯 군데가 될 수 있죠, 중국까지. 근데 때로는 두 군데만 되는 것은 있어. 연, 월, 일, 시가 한 군데 다 들은 사람은 중국 하나만 들어있죠. 그런 사람들을 편고된 사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사조에서 보면은 우리가 국을 짤 때 요 삽목과 육수를 중궁수라고 한다. 중궁수. 요렇게 나올 때는 자연수 갖고 합을 해서 만들었을 때 이거를 홍국수라고 하고 중궁에 넣을 때는 중국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집을 볼 때, 이 국을 볼 때 국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화국과 전국, 충국, 원진국, 형파국이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화국은 서로 상생하는 조건, 충국, 전국은 서로 싸우는 조건, 충국은 서로 충을 하거나 진극을 하는 조건, 형파국은 형 아니면 파요,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되고, 원진국은 원진의 역할을 서로 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거를 볼 때 뭘로 쓰면 요 밑에 보면 화국이라고 써 있죠. 화, 벼, 화자 쓸 때 이 화국이란 말은 사실은 이 글자 자리가 이게 한자로 쓰면 벼화자입니다. 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먹는 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벼화자에다가 입구자를 넣으면은 화할 화자거든. 그래서 화합을 하면은 뭘 주고 화합을 해야지. 너 사랑한다고 손주 해주고 눈깔 사탕도 하나 안 사주면은 그 손주는 할아버지 인정도 안 해. 에? 그러니까 손자들이 오면은 주머니 쌈짓돈 끌어놓을 생각을 아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주한테 돈 10만 원 주고 내가 늙어서 거동 못하면 네가 내 용돈 줬으니까 너도 나 용돈 줘야 돼. 이런 사람은 용돈도 못 받고 다 죽었더라고. 절대로 누구를 줄 때는 준다는 생각도 날 필요가 없고 돌려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게 정석이다. 어? 때로 운이 좋으면 받을 수도 있고 때로 운이 나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요 구궁이라는 자리를 매 해마다가 움직이면서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피크 타입이 언제냐 하면은 대개가 학교를 댕기는 15살에서 25살까지 10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운이냐 없느냐 이걸 잘 봐야 돼. 두 번째로 대학을 졸업받고 관원에 나갈 건가 기술로 살 건가 어떤 하나의 전문직으로 살 건가를 구별해야 돼. 그래서 그 구궁을 돌아다니는 건 다른 오행은 구금이나 여기 보면 일수나 칠화나 이 세 가지 삼목은 절대 불변의 법칙으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를 볼 때 강약을 구분한다. 강약을 구분한다는 얘기는 세 가지를 놓고 보는데 하나는 안진방이 왕한가 약한가. 두 번째는 일지상수를 나를 도와주는가 나를 극한가. 세 번째는 원령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그래서 명리는 원령을 기점으로 하지만 기문은 안진방으로 기점을 한다. 그래서 강약 측정도 내가 곤궁에 일지가 있을 때는 곤궁에서 강약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운에 움직일 때는 움직일 때 또 강약 측정을 한다. 그러면 이 오토라고 하는 얘기는 요 세 군데 화방에 또는 토방에 갈 때가 제일 좋은 거죠. 그때가 인생의 피크 타입이에요. 그럼 이 양반은 45살인 사금 일지를 뒤집어 놓은 손을 해서 요 비겁을 등에 업고 오히려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금에서는 재건 국민운동 회장 역임을 했어. 그래서 그 뒤에 요 오토운에 와서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때 바로 누구한테 윤보선 대통령 전 대통령과 서로 맞붙어갖고 지소 때문에서 얼마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때 이긴 숫자가 전국적으로 보면 호남에서 나와서 이긴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 그런 과정을 전부 세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사주를 내놨다.
그러면 첫째로 이 사주는 책 교재 뒤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냥 들어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63세에 들어갔어요. 자, 경북 선살에서 출생하고 정치가로 5, 6, 7, 8대 대통령으로 79년까지 재임했다. 이때 이 양반은 신왕한 사람하고 신약한 사람하고 차이점은 신약하기 때문에 이 인순이 칠화가 나한테 길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화 때문에 경제개혁 7개년 계획이라는 게 바로 이 7이라는 숫자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이. 왜 해쁘냐면 5개년 계획도 있고 7개년 계획도 있고 9개년 계획도 있는데 왜 해필이면 7개년 계획이라고 했을까? 그것도 기문의 일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은사님인 수봉 선생이 계실 때 이제 작고를 하셨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역학에 관심이 부쩍 많았던 분이에요. 젊어서는 풍기에서 내려서 역전비화라는 사화가 있어요. 실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전에서 군인을 탁 보고 소위 달고 내려오니까 할아버지가 사주를 탁 보더니 젊은이 사주 좀 보고 가. 내가 공짜로 봐줄게. 그래서 사주를 탁 보더니 그릇이 부쩍 크구먼.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주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위대련은 다뤘는데 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노인장,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노인장이 원하는 것을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노인장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전사의 풍기역에서 내가 사주를 봤던 늙은이요. 내 소원을 들어준다니 들어줄 수 있겠어 하니까 오셨는가 반갑다고 해가지고 뭐가 소원이냐 하고 물으니 우리 풍기지방에는 비가 오기만 하면은 강이 범람해서 풍기 읍내가 다 물에 잠깁니다. 제방을 좀 쏴주쇼. 그래서 제방을 쏴준 실제 사화가 있습니다. 실제예요. 이것이 실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본래가 어려서 5살이고 여기 오면은 몇 살입니까? 11살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는데 재문에 와. 그렇게 재문에 공부를 안 해. 그냥 부운해서 여기서 12살부터 18살까지 운해서 대구 사범 학교를 나왔어요. 대구 사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토가 화방에 가서 화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범 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중궁에 오면은 3년이라는 게 귀운이에요. 중궁에. 자, 12살부터 18살까지 고향을 떠나 타관에서 공부를 했으면 대구 사범학교 나왔다. 그럼 고향은 어디냐? 대구가 아니고 구미 선산입니다. 구미에서 대구 와서 사범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삼목 운에 오면은 또 요 방도 토방이죠. 그렇잖아요. 요 방은 화방이었고 여긴 토방이니까 요 세 방은 나한테 기란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주를 탁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사주는 어디 가면 기라고 어디 가면 흉한가를 꼭 알아야 돼. 나빠서 왔으면은 그 흉한 방이야. 그래서 여기서 대범학 대구 사범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선생을 해가지고 저 경북까지 가서 선생을 하다가 자 삼목은 예? 교편을 잡고 나서 구금운이 오니까 손운이 오죠. 그러면 손운에 오면 관을 치니까 직장을 그만두는 겁니다.